학교 다니는 거 어떻습니까 요새? 좋아요. 앞에 한숨 쉬는 거 다 들었는데 학교 갔을 때 뭐 어떤 게 제일 재밌습니까? 급식. 그렇지, 급식이지 뭐. 밥 먹을 때 최고지 뭐. 앞에 우리 후배님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멋있대. 그 또 세진이는 그냥 우리 이제 앞에 후배 이야기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셔서. 예. 네. 저희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안 합니까? 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열심히 요새 좀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했을 건데. 예. 이렇게 세 명이 근데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저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재밌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저 저번에 왔어요. 한번 신청되기도 힘든데. 제가 저번에 아저씨 예. 그린 거 있거든요. 그거 왜 금방 그랬다가 금방 기억나세요? 저 그거 하연이 하연이가 쓴 거 한번 보세요. 장현승 아저씨 잘생겼어요 이렇게. 하연이가 지금 장현승 아저씨 잘생겼어요. 아저씨 거는 뭐 안 적을 거니? 아, 그렸어요 아저씨. 내 생각보다 난 머리가 사각형이구나. 저거 JTBC 퇴폐미남입니까? 웃을 때 이게 이빨 보이는 게 너무 네, 노출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잇몸 쪽에? 네, 진짜 멋있으세요. 또 살다 잇몸 노출이 많아서 퇴폐적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여튼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고 제가 그렇게 안으로 노력해보고 세진이, 유빈이는 그러면 하연이는 요즘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어디 가고 싶습니까? 계곡. 아, 계곡? 네. 미안합니다. 제가 좀 퇴폐적이라. 계곡에 그렇게 아우 쉬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뭐 또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습니까? 둘, 셋. 오등아빠 사귀어요. 뭐라고요? 저희 담임쌤 성함이 오동자식자인데 저희가 아빠라 불러요. 저희 담임쌤을. 그래서 오동아빠한테 우리 하연이가 신청해서 왔으니까 하연이가 한마디 할까요? 알겠습니다. 진짜 좋겠다. 그죠? 오동아빠도 좋겠고 유빈이, 세진이, 하연이도 진짜 좋겠네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은 선생님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거든요.